안녕하세요. 제이포니의 포니 언니입니다. 오늘은 데코된 크림을 짜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데코된 크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예쁜 색깔의 데코된 크림을 사용해서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깍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여섯 가지로 한번 짜볼게요. 뚜껑을 열고 깍지를 끼워주세요. 데코된 크림은 이렇게 보면 좀 연해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틀, 3일 뒤에 보면 더 진해져 있어요. 한 단계 더 진해져 있으니까 색깔 고를 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깍지는 지금 요 두 개. 두 개가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이걸 많이 쓰고, 이거는 생크림 짜기 할 때 많이 쓰요. 이거는 테두리랑 이것도 작은 데코된 소품 만들 때 이거 이 깍지를 많이 써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 칠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할 수가 있고 대각선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연필 짚듯이 잡고 수평, 수직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각선은 넓은 면적 쓰는 바탕 땅에 딱 붙이고 쭉 옆으로 짜면은 두껍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생크림을 한번 짜볼게요. 생크림 짜는 이렇게 딱 된 다음에 위로 딱 나는 좀 큰 생크림을 짜고 싶다 하면 이렇게. 옆에 테두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네, 어린 친구들은 손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으로 구불구불하게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남은 데코대는 이렇게 접어서 쓰세요. 구불구불하게도 이제 핸드폰에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는 가로로 두 줄, 옆에 밑에는 대각선으로 두 줄. 여기는 내 테두리, 여기는 내 대각선으로 한번 이렇게 짜볼게. 닦아가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까 꾸불꾸불하게 하는 거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여기에 올리고 싶은 보석이나 굿을 예쁘게 올리시면 돼요. 나는 버블티.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틀에서 3일 자연 건조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포니 언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